최근 재활용 폐기물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페트병 등은 늘 환경의 골칫거리인데요.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구가 조금이나마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2월 27일부터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폐비닐과 폐페트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별도 배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혼합 배출 방식에서 정해진 요일에 폐비닐과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1화목 배출 지역은 일요일과 화요일은 유색 페트병과 기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목요일에는 폐비닐과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월수금 배출 지역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유색 페트병과 기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금요일에는 폐비닐과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유색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경우 기존 배출하는 방식으로 버리면 되지만 무색투명한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버려지는 폐비닐과 폐페트병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과 폐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